마음 가고 발표회를 이용해서 뜨거웠던 여름도 흘려가고 시어 계절 10월을 맞이했습니다. 10월은 만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한마음 가곡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세심한 배려심으로 큰 기둥이 되어주신 김순석 회장님을 비롯하여 재미있고 센스있게 지도해주시는 선재란 지휘자님 그리고 임원님들과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하는 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가사한 것들이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마음 가곡 회원님들은 한결같이 너그럽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가곡을 하면서 정신적인 활력을 키우고 왔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가곡은 아름다운 시어들로 탄생된 곡이므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곡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정한 시인의 등록화를 끝으로 맺겠습니다. 너 없이 어찌 이 쓸쓸한 시절을 견딜 수 있으랴. 너 없이 어찌 이 먼 산길이 가을일 수 있으랴. 이렇게 늦게 내게로 와 이렇게 오래 꽃으로 있는 너 너 없이 어찌 이 메마르고 거친 땅에 향기 있으랴. 감사합니다.